마을에 소문난 인꽃 커플인 최성식, 김준배 부부도 3개월 전부터 같은 연금을 신청했습니다. 연금 들고 계시다고요? 190만 원 정도 되는데 네. 매달 그렇게 들어와요, 그 날짜에. 농사를 우리가 짓게 해주시니까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달이 돈 나오고 거기서 농사 지어서는 우리 용돈 쓰고 그 돈은 이제 왔다가 이제 우리가 필요할 때. 여기서 잠깐, 똑같은 연금인데 지급 금액에는 왜 차이가 나는 걸까요? 바로 농지의 위치와 면적마다 책정되는 금액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과연 내 땅은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 공식 사이트를 통해 쉽게 알아볼 수 있었는데요. 여기서 몇 년 동안 연금을 받을 것이냐에 따라 또 한 번 책정 금액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금액이 조금 적은 종신형은 대신 평생 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200만 원씩 2,400만 원이 된단 말이야. 네. 1년이면. 그 5년이면 1억이 넘어요. 그러면 어지간히 쓰지 않겠나. 부부에게 무엇보다 좋은 점은 자녀에게 손벌리지 않고 부양 부담도 줄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일찍 돌아가시게 되어서 그동안 받으신 연금 총액이 농지 가격보다 적은 경우에는 잔액을 상속인에게 돌려주게 되고 반대로 장수하시게 되어서 연금 총액이 농지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을 상속인에게 별도로 청구하지 않습니다. 덕분에 여유로운 노후를 즐기며 부부가 함께 보내는 시간도 많아졌는데요. 생계로만 여겼던 농지가 이제는 효자 노릇 톡톡히 하죠. 여기 농사는 얼마나 지으신 거예요? 한 60년대지 뭘. 와, 평생 농사 지은 땅을 담보로 한다는 게 쉽지는 않았지만 연금을 받기로 결정한 이유는 바로 아내를 위해서라고 합니다. 우리 진양반이 세상을 떠나도 저한테 그렇게 또 물려줄 수 있다는 게 너무 좋고. 혹시 자신이 곁에 없어도 이 농지가 아내의 버팀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안심이 된다고 합니다. 올해 70세가 된 이만수 할아버지는 수십 년간 회사 생활을 하다가 은퇴 후 귀농을 했다는데요. 하지만 농업에게도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시작을 해서 이제 한 7년, 약 한 7년 됐죠. 불안정한 소득과 해가 지날수록 힘에 부쳐 고민이었다는데요. 얼마 전에 아들한테 전화가 왔는데 그래서 뭐 더 관심을 갖고 앞으로 농지 연금을 들을 계획을 하고 있죠. 가지고 있는 1,500평의 땅으로 새로운 재테크를 시도해 보려 한답니다. 이참에 과연 자신은 연금 신청 자격이 되는지 알고 싶다고 하는데요. 만 65세 이상의 영농 경력 5년 이상 그리고 땅이 3만 제곱미터 이하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한 농지 연금. 할아버지도 가입 대상이시네요. 나와 내 부모님의 기나긴 노후, 이제는 농지를 이용해서 지혜롭게 대비해보는 건 어떨까요? 야, 할머니, 할아버님의 이 표정이 너무 밝으세요. 네. 이 연금 많은 분들이 지금 궁금해하고 계시는데 또 참고할 상황이 뭐가 있을까요? 네, 요즘은요 이 토지를 미리 준비해 두고 노후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 농지연금은 농지의 면적과 가격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그 연금액이 결정이 되어집니다. 이 공시지가가 높은 농지를 경매로 싸게 구입을 해두면요 나중에 정말 그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